안녕하십니까. 1인 지식기업가이자 교통공학 박사인 양재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방법이 되겠습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말도 참 어렵네요. 이거는요,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면 무료고요, 동사무소 가시면 가정법원에서 원래 발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가정법원으로 대행을 하고 발급받아서 다시 오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1200원이 듭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면 공짜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하시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대신에 집에 PC하고 프린터는 있으셔야겠죠. 없으신 분들은 PC방 가셔서 하시면 되고. 근데 PC방 가면은 PC방 이용료가 1000원 아닌가요? 인쇄하면 또한 500원 달라고 할 텐데. 그럼 동사무소 가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편리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대신 공인인증서 있어야 되고요, PC방은요. 일단 PC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자기 암호 잘 기억하고 가십시오, 이거. 자, 암호 틀리면 또 못 들어오니까. 테스트. 크롬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쓰레기예요. 익스플로러를 하면 안 돼요. 크롬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미리 보기가 뜨죠? 예. 미리 보기 해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전부 해서 뜹니다. 위 사람에 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 사전 처분에 관한 등 후견 등기사항이 전부 부존재함을 증명합니다 라고 해서 뜨네요. 인쇄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인쇄 나오는지 딱 미리 보기 나오고 인쇄하면 됩니다. 자, 인쇄가 잘 나오는지 인쇄해보겠습니다. 아, 네, 프린터가 아주 정상적으로 나오는 모습이네요. 네, 볼까요? 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전부 증명해서 잘 떠있는 모습입니다. 네, 잘 받았네요. 이런 식으로 발급을 받으셔서 제출하실 곳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시니까요, 직접 집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되 크롬을 이용하시는 걸 꼭 강조드립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하시면 망합니다. 네, 30분 동안 인터넷 익스플로러 때문에 엄청 열받았었네요. 네. 네, 크롬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발급 받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의미있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